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지금 제가 조금 피곤한 상태인데 요즘에는 낮에 영상을 찍으면은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피곤하더라도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또 남겨둡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비디오를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Did Way Nation 소속 아티스트인가 보죠? 예, Chun Rang's의 Kill Enemy Poor Gang 오디오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Kill Enemy Poor Gang이 곡의 제목이겠죠? 이름에서부터 벌써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가긴 합니다만 가사 텍스트가 없어서 해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Kill Enemy라면은 Enemy가 뭐겠습니까? 래퍼를 싫어하는 헤이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래퍼와 헤이러는 항상 물과 기름 같은 사이고 항상 래퍼들의 인생에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헤이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Chun Rang's의 Kill Enemy Poor Gang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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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살벌하게 가사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주 강렬한 영어 문장들과 단어들이 계속 나열이 되면서 어떤 가사인지 짐작이 되면서 무서운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높은 느낌이 있고 랩 스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곡이라서 랩 스킬을 극대화하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랩이 기관총이었으면 아주 사방에 난사를 했을 것 같아.
장 벙거짐 루 벙거서 들어 꿈꿈이 빌로 언더라이 타룩 샴랭 컬링 콰이 컬링 꿈은 사랑의 꿈을 시나이 문장을 흔들 끝 어이 하이 수정으로 흐르며 정다이 회사마 티그럼이 흔들네 속마 성성품이 그냥 매도 심을 빠질 것 후기 없이 랩으로 그냥 박살 내는 곡인가 봐 츄렝즈의 Kill Enemy Poor Gang을 들어봤는데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비트가 두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초반에 나왔던 비트 앞서 나왔던 비트에서의 벌스가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가 좋았고 비트가 체인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벌스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이해를 못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초반에 이제 앞서 나왔던 비트에서 보여줬던 벌스에서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고 가사를 몰라도 영어의 순간적인 그 부분적인 문장들과 단어들의 나열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으면서도 카리스마틱한 모습이 느껴졌는데 저는 비트가 바뀌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래퍼들한테는 이게 뭐 래퍼들의 랩 스타일을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도 켄드릭 라마나 에미넴을 존경을 하지만 그들의 음악을 잘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만 어렸다면 켄드릭 라마나 에미넴의 그 음악을 그때 들었다면 좋아하고 아마 우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타이트한 랩 스타일이 좀 언제부턴가는 좀 귀에 들었을 때 피곤하거나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듯이 래퍼들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헤이터들도 등장을 하는 거고 또 헤이터들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곡도 있고 여기서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래퍼들의 어떤 스킬풀한 느낌들을 잘 찾아내서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랩 스타일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벌스 1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갈수록 이런 텐션들이 조금 뒤로 넘어갈수록 좀 다운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